주당들에게 입소문난 맛집으로 싱싱한 해산물을 맛볼 수 있는 서촌 계단집입니다. 이미 TV, SNS에서 많이 알려진 곳이고요. 항상 웨이팅이 있다길래 일부러 일요일 저녁에 갔는데요. 다행히도 웨이팅은 없어서 너무 좋아했는데 메뉴도 없었어요. 이것까진 생각을 못했네요. 마지막 남은 맛조개와 홍새우 주문했고요. 생각보다 다양한 메뉴가 많습니다. 기본찬으로 홍합탕이 나왔고요. 확실히 알은 튼실하고 싱싱한데요. 아쉽게 국물이 좀 밍밍합니다. 얼큰하면 참 좋았을 텐데 그래도 초장 찍으면 꿀맛이에요. 주메뉴 나오기 전 술안주 하기 좋고요. 한 잔 먹자마자 홍새우가 나왔어요. 먹기 좋게 껍질도 좀 까서 나오네요. 홍새우가 원래 비싸다 보니 양이 많진 않아서 가성비 느낌은 아니고요. 그래도 맛은 아주 기깔납니다. 일반 새우와 다르게 엄청 녹진하고 꾸덕꾸덕해서 맛있습니다. 미나리와 함께 먹으면 아삭하니 식감에 재미도 주고 은은한 향이 밸런스 있게 잘 잡아줍니다. 알을 품은 새우도 있네요. 신기합니다. 무엇보다 엄청 신선해서 좋네요. 소맥 한 잔 시원하게 마셨고요. 맛조개는 마지막 하나 남은 거 저희가 주문했는데요. 이거 참 맛있습니다. 살도 오동통 토실하고 씹을수록 달달하이 맛있습니다. 소주에 참 잘 어울리는 안주네요. 여기 이모님이 엄청 정겹게 서비스를 잘해주시는데요. 여기서는 제철 음식을 먹어야 한다며 코끼리 조개가 그렇게 맛있다고 추천해주시더라고요. 금액대가 조금 나가지만 여러 메뉴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주문해봤고요. 왜 코끼리로 불리는지 알 것만 같은 사이즈입니다. 이건 특이하게 내장이 따로 있는데 킹크랩 내장 마냥 고소함 가득 맛있고요. 크림 먹는 것처럼 입에서 사르르 녹는데 이게 참 별미네요. 내장류를 좋아하는 저에게 딱이네요. 살 부위는 일반 조개 맛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다만 사이즈가 있다 보니 조금 더 탄력 있는 식감이에요. 소수가 먹기엔 양이 많아서 인원수가 많을 때 추천하고요. 제철 메뉴이니 드실 수 있을 때 드셔보세요. 여기서 사람들이 꼭 먹는 해물라면이고요. 국물 안주가 필요할 땐 최고이지 않나 싶어요. 각종 조개들도 푸짐하게 들어있고 말만 라면이고 해물탕에 가까워요. 라면 스프가 하나도 안 들어가 있고 라면 사리만 들어간 거예요. 얼큰하니 마무리로 참 좋습니다. 이곳을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이유를 꼽자면 메뉴들이 정말 엄청 신선하게 느껴지고요. 바닷가 근처 포차에서 먹는 듯한 노포 감성과 이모님들의 친절함에 기분 좋은 텐션을 유지할 수 있어요. 오늘 하루를 기분 좋게 마무리하고 싶은 분들은 한번 가보시면 만족하실 거예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